우와. 어, 뭐야. 안녕하세요, 유미나무입니다. 최근에 이제 집에서 자료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영상들 촬영하다 보니까 집에서 촬영하고 그 다음에 대본을 보고 촬영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았죠. 근데 오늘은 오랜만에 차 타고 나와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촬영도 할 겸 차를 타고 나왔어요. 자, 뭐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요번에 이렇게 도로안전국민참여단에 선정되어서 뭐라고 해야 돼? 회원이라고 해야 돼? 아니면 참여단이라고? 단원, 그렇지. 도로안전국민참여단 단원으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2022년 내내 해야 되는 거고 7월 1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입니다. 그냥 쉽게 생각해서 안전과 관련된 시설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확인되면 전용 앱으로 신고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달라고 공무원들에게 뭐 민원을 넣는 그런 활동을 말하는데, 그 신고 방법이 앱으로 되어 있고 신고 조치 결과도 앱으로 전달받는 형태로 매우 간편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일종의 홍보의 일환? 잘 만들었으면 잘 써야 돼. 아, 왜? 혀를 깨물어가지고 발음이 좀 안 좋아. 아우, 아파. 잘 만들었으니까 잘 활용되라는 의미로 이렇게 홍보하는 건데, 지금이야 뭐 신문고 앱 이런 걸로 뭐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막 신고하잖아요. 그거하고 같은 방식인데, 요거는 안전과 관련된 것들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여기 인도에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인도에 뭐 도로 안전과 관련돼서 요런 것들, 이제 만약에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뭐 사람이 다칠 우려가 있다 그러면은 척척 해결 서비스 앱, 아이폰은 척척 해결 서비스 앱이에요. 이렇게 켜가지고 뭐 관련된 것들 이렇게 신고하면 됩니다. 도로 이용 불편 신고 촬영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찍으면 됩니다. 착 찍어가지고 사진 사용 누르고 여기에 관련된 내용 적어가지고 신고를 하면은 이제 민원으로 들어가겠죠. 관련 해당 구청이나 해당 지자체 쪽으로 신고가 들어가서 그쪽에서 해결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 뭐라고 해야 되냐? 뭐라고 해야 돼? 아, 괴상하네 이거. 생각해 보니까. 어쨌거나 이런 걸 신고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잠깐 운전 중이니까 뭐 촬영하는 거 잠깐 보여드렸지만, 이륜차도 저도 이제 타고 있고 자동차도 타고 있으니까, 아, 발음 진짜 안 좋다. 아, 자동차도 타고 있고 이륜차도 타고 있으니까, 특히나 이륜차 같은 경우는 도로에 뭐 작은 손상, 포트홀, 요만한 포트홀도 딱 밟아버리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 자체도 다치지만 재물의 손상도 있을 수 있고 넘어지면서 2차로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저처럼 이런 감시단이 이렇게 찍어가지고 요런 거 빨리 조치해달라, 누가 다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신고를 하는 그런 방식이고, 참여단으로 선정된 이유는 적극적으로 좀 해라, 활동도 하고, 활동이라는 건 이제 신고예요. 활동을 함에 있어서 한 건당 2,500원씩 활동료를 지급하겠다, 이런 의미로 참여단을 뽑게 됐고 제가 참여단에 신청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 만든 앱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시키고자 저 같은 참여 단원을 모집해서 활동료를 지급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사진 찍어서 어떠어떠한 상태라서 뭐 제보한다 이런 식으로만 하면 참여단의 정보가 그쪽으로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달에 몇 건을 신고했는지, 몇 개에 대해서 조치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활동비도 지급이 되는 형태인 거죠. 지금 보면 이 차량용 스티커, 참여단으로 되어 있는 이 차량용 스티커는 차에다가 붙이면 되는 거고, 이 결국은 이 척척 해결 서비스 앱을 홍보하고자 스티커를 만들어서, 아, 저런 앱이 있구나 해서 이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제 뭐 해결 서비스, 도로 이용과 관련된 이런 해결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앱은 여기에 이제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 거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앱에 대한 굉장히 간략한 설명이 이렇게 안내문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활동하게 됐는데 그 전에 무슨 발대식 같은 거 했거든요. 발대식을 했는데 나를 안 불렀어. 라이브로 뭐 이제 뭐 발대식 같은 거 하더라고요. 근데 나를 불러야 내가 라이브를 켜줄 거 아니야. 그러면 라이브를 키면은 최소한
뭐 두 배, 세 배로 이렇게 막 생방송이 될 텐데, 아유, 답답하다. 코로나 문제도 있고, 뭐 이제 최소한의 인원이 이렇게 와서 발대식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이유도 있고 하니까, 각자 무슨 청이 있어요. 서울, 저는 이제 서울청 소속인데, 서울청이 있고, 어디청이 있고, 뭐 경기청이 있고, 막 이렇게 있겠죠. 부산청이 있고. 그런 청마다 소속되어는 있지만, 그 지역에서만 활동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전국적으로 저처럼 이제 많이 다니는 사람들은 다니면서 만약에 이런 거 망가졌다 그러면 사진 딱 찍어서 접수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편리하다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결국은 공무원의 손이 하나하나 닿지 않는 구석구석 시민들이 제보를 통해서 불편함을 해소시켜 주겠다, 뭐 이런 좋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굳이 나쁜 의미로 하자면 뭐 한도 없으니까 그냥 관리 사각지대를 시민들께서 좀 나눠주십사 하는 의미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고 절반은 공무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자기네들 일 좀 분담 나눠서 하면서 시민들은 일도 도와주면서 안전에 대한 것도 조금 더 빨리 해소시킬 수 있으니까요. 관리의 사각지대가 분명히 발생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자 하자니 인원이 부족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이제 시민들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건데 저 역시도 이제 이런 공고를 보고선 지원하게 됐고, 나는 그러면은 전국적으로 좀 많이 다니니까, 돌아다니다 보니까 제보를 통해서 2,500원 주니까 아르바이트도 할 겸, 안전도 좀 챙길 겸, 그리고 이렇게 영상 콘텐츠도 찍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겸 해서 지원하게 됐고, 지원서 이렇게 쫙 썼어요. 진짜 제대로 썼습니다. 제가 유튜브 통해서 막 홍보할 거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럴 겸사겸사해서 이렇게 한 거죠. 참여단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말만 해줄 필요는 없는 거고, 제 생각은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거니까 이 정도는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래서 온 게 수건 두 장하고, 수건 두 장 퀄리티 엄청 좋아, 좋은 거 샀더라고요. 도로안전 2022년 도로안전 국민참여단으로서 위촉되었다 해서 하는 위촉장까지 받았습니다. 지금 신호대기니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촉장까지. 여기 아까 좀 전에 제가 사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사고 안 나면 뭐가 좋아요? 일단은 다치지, 피해자가 없으니까 좋은 거고, 둘째는 보험 처리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손해보험협회장도 좀 사고 없으면 우리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도 그런 거 좀 제보해줘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가 다 좋은 겁니다. 결국은 시민들은 위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 그 다음에 공무원들은 자기네 할 일 좀 줄어드는 거, 그리고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보험금 지급 안 해도 되는 거, 이런 거 모두가 좋은 상황이죠. 이게 지속되지는 않을 것 같고, 일정 기간만 조금 하다가 어느 정도 홍보가 되면 이런 참여단도 없어질 것 같긴 합니다. 오늘은 제가 차 타고 나온 김에 이 영상을 찍으려고만 나온 게 아니라, 강화 교동도 뭐 시간상으로는 뭐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이동을 할 건데, 재물포에서 강화 교동도까지 가는데 대체 몇 가지의 위험 요소, 몇 가지의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궁금증인 거죠. 그래서 한번 출발해서 가면서 신고할 거 있으면 하나 찍고 해서 1일 최대 2건, 한 달에 20건이거든요 가면서 신고할 거리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관리 잘 돼 있네. 신고할 게 없어. 참나. 너무 도로가 깨끗하니까. 아니, 5,000원 못 벌겠는데, 나 오늘? 나 참나. 좋은 거지? 신고할 게 없네. 강화가 원래 이렇게 깨끗한 도로가 아닌데, 막 군데군데 막 파여있고 막 그러거든요. 이거 한번 대대적으로 정비를 한번 했나? 아, 좀 더 가보자. 잠시 후 8시 방향 철거입니다. 강화에서도 조금 시골에 속하거든요. 도로 정비가 왜 이렇게 깨끗하게 돼 있지? 내가 아는 강화가 아닌데. 지금 시골길이잖아. 아, 나 참. 신고할 게 너무 없으면 콘텐츠가 없는데. 동막해수욕장 해안도로 쪽으로 가야 되나? 거기 완전 엉망진창이거든. 야, 베스 나오겠다, 베스. 강화 군수 누구야? 칭찬해. 잘하고 있어. 우와. 엄마야. 오우씨. 빠질 뻔했네. 빠졌네. 바보든지 바보. 아씨.
결국은 카페 강만장까지, 여기 카페 강만장까지 왔는데 신고 건수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아니 물론 신고 건수가 없으면 좋은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신고하는 방법이라든지 신고 절차 이런 것들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신고할 거리가 없네요. 원래 여기가 되게 취약한 지역인데 의외로 관리가 잘 됐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잘 돼 있어서 신고하는 모습을 못 보여드렸지만 제가 따로 녹화를 떠가지고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안내해드리고 앞으로 도로교통 안전 국민참여단으로서 단원으로서 신고를 위한 신고가 아니라 도로교통 안전을 위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서울청 소속의 참여단원으로 활동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그 앱을 통해서 이 앱을 통해서 신고를 하시면 바로바로 조치가 되는 것도 하나하나 다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적극 활용하셔가지고 내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안전을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이 앱을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는 볼일 보러 왔으니까 볼일 보러 갈게요. 아씨 위험했다 막판에.